LA 다운타운에 신축 중인 대한항공 빌딩이 1년 후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공정인 철제빔 상향식을 가졌습니다. 먼저 전용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철제빔이 크레인에 이끌려 서서히 들어올려집니다. 건물 옥상 공사를 마무리 지을 마지막 철제빔입니다. 윌셔 그랜드 센터는 콘크리트와 철제 구조물 등 외부 공사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내부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We are right on schedule. This event is 2 years after we poured the Guinness Book World Record pour. We poured 21,000 cubic yards in February of 2014, and our prediction was to get to this day exactly 2 years later. We're right on that date. 현재 73층 높이 826피트까지 지어졌으며 총 공사는 60% 이상 진척됐습니다. 오는 9월 24층 정도 높이 지붕 첨탑까지 완공되면 미서부 최고층 건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한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한항공의 윌셔 그랜드 센터는 원래 목표인 내년 3월 완공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항상 LA 타운의 랜드마크가 될 거로 생각하고 국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이 되고 그런 대한항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윌셔 그랜드 센터는 호텔과 사무실 공간, 그리고 대규모 상업 공간까지 갖춘 무려 10억 달러가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